자, 오늘은 이렇게 예를 들어 가스통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모델링 한 거를 STL 파일로 내보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을 가시고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거죠. 그다음에 파트 형식을 STL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좀더 섬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옵션을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레졸루션 이게 해상도잖아요. 코알스는 이제 원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되는 거고 섬세하게는 원주율에 가깝게 되는 거고 커스텀은 왼쪽으로 가면 이게 조금 큼직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곡률에 가까워집니다. 3.14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STL 파일이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대해서 알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파트 하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막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 막 이거랑 막 여러 개 조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 경우에 STL 파일로 하나 딱 저장하고 싶다 하면 예를 들어 이게 어셈블리 파일을 이거 한 것처럼 이렇게 OK 누르고 OK 누르면 각 어셈블리 파일들이 STL 파일로 각각 이렇게 다 하나씩 저장이 됩니다. 근데 옵션에서 하나의 파일로 뭉쳐가지고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Save all components of an assembly in a single file. 네, 써있죠. 싱글 파일로 단 하나의 파일로 하나를 모아서 STL 파일로 해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장도 하고 해상도도 하고 여러 가지 파트면 하나로 해줘라 STL 파일로 해줘라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딱 하면 STL 파일이 저장된 거죠. 해당 경로에.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